자식이라도 제대로 눈을 두고 봐. 아무리 핏줄이라도.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. 물려줄 게 많으니까 그걸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.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넘어가주는 게 정말 문식이를 위한 일일까? 이제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뭔지 다 말해 보시고. 최 팀장 도움 없이 제가 대표 이사가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내가 준 위임장으로, 내가 준 힘으로 내 친구를 그럴 이유가 없어. 맞아요. 의뢰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 바로 잡아야죠. 제가 문제 삼으면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내가 걸리적거렸어요? 그 주식으로 나 정리하려고? 효섭이도 포기 안 하고 너도 포기 안 할 거야. 네 엄마니까.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. 그냥 우리 같이 살자. 박효섭, 우리 그냥 한번 살아보자. 미쳤지, 미쳤어. 언제 갈 건지 보든 왜 왔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? 왜 왔는데요? 왜 왔을까?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. 연애할 겁니다. 나 만날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그쪽 먹는 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. 내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해서. 마지막 날이잖아요. 배웅이나 할까 하고. 내가 박유아 씨 좋아합니다. 많이 좋아해요.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. 기다려줄게요. 기다릴 시간 넉넉하니까. 정말 왜 온 거예요? 보고 싶어서요. 나 좀 편하게 드나들게 빨리 연애 시작합시다. 내가 유아 씨네 가족들한테도 잘할게요. 저한테 이런 맘인 거 누님이나 이사장님도 아세요? 난 집안 반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. 나 안 겪어봤으니까 당신이 알려주면 되겠네. 어떻게 이렇게 다 쉽죠? 박유아는 어렵거든요.